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른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에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묻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으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속에 담겨진 아버지의 깊으신 그 뜻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도 그 감동을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주셔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서 주셨는지 이 시대의 언어로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구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양념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시간도 종 안에서 주께서 다름질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귀에 이 말씀이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응한 말씀들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종을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대언의 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서론은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을 해냈고 광야 40년의 그 추억들을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설명하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11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에요. 참, 12장에서 16장까지.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구조가 과거의 40년 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추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는 뭘 하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규례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법도는 백성들과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의를 하실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형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건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가 받는 것이고,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건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누구 것이냐, 위로부터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은혜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도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그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두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그걸 일컬어가지고서 종이라 그럽니다. 종. 종은 자기 것으로 섬기지 않아요. 주인집의 것으로 섬기는 거죠. 주인집의 것으로 누구를 섬겨요? 주인의 집에 식솔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종이에요, 종.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종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서 있고 여러분들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영원한 종으로서 이렇게 서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잘 받아 잡수세요. 아멘? 그게 주는 것이나 받는 것이나 모두가 뭐냐? 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놓고서 뭐하냐?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된장국자로 끓여놔 놓고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가 얼마나 다른가. 샘족과 야베족 속이 다른 것이 한국을 비춰합니다. 외국에는 음식이 있으면 각자 들어먹어요. 각자 들어먹어. 그건 남이라는 얘기예요. 한국은 국이 있으면 같이 숟가락 집어넣는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국이 있을 것 같으면 덜어먹는 게 아니고, 이 한국의 식문화는 덜어먹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식구예요, 식구. 아멘? 식구 간에 더러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남이 더러운 것이지 내 식구 같은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음식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는 뭐냐,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 돼서 다 먹는 거예요. 하나 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뭘 하느냐, 그 음식을 먹으면 모두 똑같은 음식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한단 말이죠. 그 음식의 맛을 공유한 것을 우리는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눈단 말이에요. 이걸 교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마치 요셉이 기근 속에서 다 죽어갈 때에 창고에 다 음식을 준비해 놔놓고 자기 형제들만 어디로 초대하느냐, 자기 식탁에 초대를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근데 이방인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창고에 쌓인 곡식을 먹는 부류가 있고 요셉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먹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만 자기 식탁에 초대를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벌리느냐, 요셉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요셉의 정체를. 요셉의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 이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형제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요셉은 자기들을 벌을 주는 요셉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팔았던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 거 요셉은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가지고서 내가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니까 형님들 기근 속에서 나를 이렇게 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식탁에서 진설된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형제 애를 누립시다. 그래서 그 식탁을 베풀고 나가지고 요셉이 형제들을 전부 다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다? 기쁨의 울음이죠. 기쁨의 울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눈물, 그게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죠. 흘린 기신이 닦아주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열심히 흘려야 돼, 흘려야 돼.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눈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기념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눈물 골짜기로 동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울었을 것 같으면. 그럼 다윗이 울은 그 울음이 서글픔의 울음이에요? 기쁨의 울음이에요? 기쁨과 감사의 울음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름 없는 자로 살았어요. 그냥 목당, 덜에서 버려진 그 목동으로 이렇게 살던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삼아놨잖아요. 그럼 다윗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내 같은 자가 왕이 됐다니, 왕이 됐다니. 예?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팡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중간에 실수한 것도 있잖아요. 넘어짐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 덮어버리니까. 그냥 다윗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안아줘가지고서. 그래서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안 돼도 성전에 문지기가 돼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문지기가 돼도 좋사오니.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막 비둘기 울듯이 그 사모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럼 다윗의 그 마음이 곧 뭐냐? 우리 마음이 돼야 돼, 우리 마음이.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없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가지고서 왕 같은 제사장 삼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섬기도록 만들잖아. 이 섬기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서로 나누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이 찬송들을 서로서로 주체할 수 없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천국.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초대교회 형성이 되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초대교회가 곧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뭘 몰고 왔어요? 천국을 몰고 왔죠. 천국을. 왜 천국을 몰고 왔어요? 이 땅에 천국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버려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몰고 와가지고 그 천국으로 버려진 자기 백성들을 전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치? 그것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는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국부를 끼워놓고 서로 숟가락 넣어가지고서 퍼먹는 거예요. 서로 퍼먹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라니까. 그때 거기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모였다 그랬어요? 띄엄띄엄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였지. 날마다. 얼마나 기뻤으면 날마다 모이겠어요. 그럼 강제로 했다, 자발적으로 했다? 자발적이죠. 자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모습을 해도, 오늘은 본문에 우리가 이거 살펴볼 거, 이거 살펴볼 거. 에?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받은 사람만.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나 드린다고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니까. 에?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예배만 받는 거예요. 타인들이 예배 드린다 하는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타인들이 드리면 자기 방식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한 택한 곳에 너희들이 나아가서 뭐 하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뭐냐? 우상으로 가득하다 그래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약속의 땅이라 그랬죠. 그죠? 그 약속의 땅이 왜 우상으로 가득하냐고. 이런 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은 우상이 없어야 되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그게 곧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약속의 땅은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약속의 땅은 예수님이다. 아멘? 지금 이게 이들이 지금 뭐냐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오셨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이 안에 뭐로 가득하냐?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안에. 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 오셔가지고 여기 들어와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은 전부 뭐하냐? 찍어내라는 거예요. 찍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 아주 잔인한 얘기라. 한번 보세요. 몇 절 보느냐면은 몇 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시사들을 찍어서 그 이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지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 전체가 뭐냐? 우상단 이제 우상대로 가득한 거예요.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다 좌우지간 이거는 전체가 다 우상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곧 뭐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이게 제가 우리 신앙의 구원은 뭐냐? 영적 가나안 전쟁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외적인 것에 신앙의 싸움을 했는데 신약으로 오면은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각양의 이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부정과 악한 생각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 이 전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전부 사망의 냄새만 있는 거예요. 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여기에 예수님이 군대장으로 들어오셔가지고서 뭐하냐?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여호와의 칼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걸 정화 작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 그래서 구원은 재개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개발하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입술에 말씀을 넣어줘 가지고서 가서 외치라 그러잖아요. 외치는데 그 외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놈이다. 아주 악한 놈들이다. 아주 악한 놈들이죠. 그게 우상을 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들어가가지고 가가지고 넘어뜨리고 그 파멸하고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 해놔놓고 재건축해라. 재건축하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예레미야 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먼저 와가지고 뭐하냐?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주님이 거할라니 거할 집이 없어. 이 더러워가지고서 살지를 못해. 그래서 재개발을 한다는 재개발.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뭐가 되느냐? 하는 예수님께서 재창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창조를 하신다니까.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끔 이 안을 이거 뭐 정화작업을 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찍혀나가는 게 우리에게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뭐 한다 그래요? 십자가에 뭐 한다 그래요?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내 거예요. 내. 자기예요. 자기.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우리 모두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았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우리 영광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세계가 확장되고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되고 일취월장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율법 안에 전부 이상한 소리만 들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전부 우리 그렇게 되는 이 우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한국 교회는 이 우상을 확장시키는 일에 열렬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8장의 모습과 같이 그 성전 안을 들이다 보니까 각양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을 계속 들이다 보니까 여기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그 가득한 걸 죽이기 위해서 바벨론을 포로시키는 거예요. 포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란에 던지는 게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로 하나님께서 큰 환란에 던진다 그러죠.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들고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할 때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그럼 그 시련이 복이다 아니다? 복이죠. 복. 한마디 말해가지고 말 안 들어요. 곱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듣는다니까. 곱게 얘기해서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다가올 때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 할례받은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망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뭐냐.
내 종들이 벙어리 개라 그래요. 벙어리 개. 소경이고 벙어리 개라 그런 게. 벙어리 개는 뭐냐? 개는 짖어야 되는 거예요. 짖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못해. 벙어리 돼서. 마지막 종말 때 또 교회가 타락하는데 그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이 뭐냐 세례요한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서 와가지고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이따구로 해서 되겠냐?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거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지. 자기 백성에게. 남의 백성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게 나가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내 백성에. 그 제가 싸우는 게 여러분이지. 남의 교회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잘못 걸렸다니까. 더러운 놈한테 걸려가지고서 매 싸움을 당해야 돼. 싸움을.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깨어지는 거예요. 몽돌처럼 동글동글동글 해져가지고서 그 몽돌이 돼야 하늘 보석에 이름이 다 12지파 이름이 돼가지고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제 서재실에 이름 다 적어놨는데 이름 없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여. 나만 보이는 게 되어 있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동거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 가나안 땅 이런 땅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서 이 안에 보자 보니까 야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이제 내가 청소 좀 할게. 청소 좀 할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청소하는데. 뭐 하나 버리려면 아, 저 아까워라 그 이따 빼내놓고 그 버리려면 또 아, 나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쓸 게 하나도 없어.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뭐하냐 확 해가지고 전부 다 쓰는 거 다 태워버리는 거 다 태워버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새로만 해요. 전화해가지고 여기 가구도 가져오고 뭐 냉장고도 가져오고 그렇게 아주 세반살이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동거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지어진 집에 우리가 들어 사는 거예요. 신부는 누가 지어진 집에 들어간다? 신랑이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지어놔놓고 우리를 코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사람은 그 예수님이 지어진 그 집에서 예수님과 알콩달콩 맨날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좀 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예수 믿으라고.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짜증스럽고 와가지고도 엉뚱한 짓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 한마디 놓칠까 봐서 그냥 제비새끼가 목이 울고 때문에 초롱초롱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낙서를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정신머리가 다른 데가 있어. 세상끼리 가득하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귀신의 놀이터가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예배, 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샀지요. 피값으로 산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가 동거하고 싶어가지고서. 응?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고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첫 마디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네? 교회는 뭐 하느냐? 자, 나라는 이 자아를 죽이는 곳이에요. 이거 긍정해주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는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관심사 전부 그거니까.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뭐냐?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임당하고 누구로 채워져야 되느냐.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거야. 예수로. 아멘? 그 교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들의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은 아껴보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완전히 작살 내라는 거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야. 거긴 인정이 필요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목사가 인정으로 다가갈 것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했을 때 냉정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잘한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내려가가지고는 여러분들 못하니까 여기에서 합법적인 장소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리쳐주는 거예요. 소리쳐주는 거. 그거 아니다 하고 돌아와라 이게 아니다 하고 돌아와라.
묵은 땅을 기경해버리고 여기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 그래서 인간은 그건 뭐냐? 인간들은 모든 게 뭐냐면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뭐냐?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 신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욕망의 투사예요. 자기 욕망의 투사. 내 안에는 이 욕망을 우상이라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뭐냐?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신을 만들었다. 전부 신을 위해서 신을 만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의 우상.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서 나를 지금 확장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존재를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말씀을 통해서 발각이 당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쥐새끼가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 그 쥐새끼가. 와, 내 안에 이게 거룩한 척 탁 했는데 말씀이 칼같이 말이죠. 그렇게 찔러 쪼개가지고서 와, 내가 예수 이용해가지고서 뭔가 좀 노려보려고 했구나. 솔직히 여러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점수 따가지고 우리 가정을 잘 지켜가지고서 보호하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곧 뭐냐, 우상이라는 거. 잘못된 신앙이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 인생은 계속 힘들게 돼 있어요. 왜 인생이 힘드냐?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강도 새끼는 쫓아오죠. 이걸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거 이거같이 힘든 거 없어. 이거같이 힘든 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힘든 삶을, 고단한 삶을 내가 정리해 줄게. 그래서 너 죽으면 돼. 너 죽으면 돼. 신앙생활이 뭐세요? 무슨 무엇이 있느냐면은 세상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질 것 같으면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고 내 이름이 없어지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전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근데 신자들은 그 세상과 반대인 거예요. 신자들은 내 이름은 기각당해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아멘? 그럼 신자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간증이 뭐냐?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거 드러내면 결국 예수는 내 이름을 확장시켜주는 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그럼 우리 인생에는 뭐가 남아야 되느냐? 세상은 나는 간 것도 없어 괜찮습니다. 구속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난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 한 분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성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로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대신면이 되어주셔가지고서 우리 대신에 뭐 하느냐. 내 이름 삭제시키고 예수의 이름 새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전부 어린 양의 이름이 동불도장이 찍혀있는 거예요. 아멘? 쉐마 교육을 할 때 이마에 뭐 말씀 붙이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손목에다 이거 새기라는 건 네 삶의 모든 것은 뭐냐? 여호와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 네 인생 아니니까. 네 인생 아니니까. 아멘? 애굽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강야에 나와가지고서는 자기 이름 처음 삭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일. 처음 삭제하는 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를 앞세우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냐?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그럼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뒤에 소속된 자는 전부 법궤 안에 복속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세 가지 그 불순종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메고 들어간다니까. 그럼 이 뒤에 따라가는 애들은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냐?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한 식구의 하나예요. 하나. 어? 왜 그러냐? 자기 게 없어. 자기 이름은 없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어버리고 그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게 한 민족이 돼. 그래 가나안은 뭐냐? 각자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건 다 달라. 지금 우리가 교회를 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그 사고로 모여야 되잖아요. 하나의 그 가치관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의 지향점과 하나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하나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전부 비빔밥이 돼가지고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아멘? 예. 그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신앙하고 가나안신앙 다른 것은 애굽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이었어, 내가 주인공이었어. 가나안의 신앙은 뭐냐? 나는 없고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풍습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면은 자기가 없어지고 남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것으로 사는 게 없어요. 여자는 남편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남편 것으로.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 걸로 살지 말고 내 것으로 살아. 내 것으로 살아라니까. 네 인생은 네 게 아니고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네 인생 챙길려 하지 마. 그러면 횡령죄가 걸려, 횡령죄가. 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팔린 이 사실들을 늘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값으로 산 자야. 네 인생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자가 아를 낳아도 지 새끼가 아니고 남편 새끼고, 여자가 돈을 벌어도 지 게 아니고 누구 거냐? 남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로또 맞았다. 그 지 거 아니라니까. 누구 거다? 남편 거죠. 지금은 로또 맞으면 이혼하자. 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또 안 맞은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아내 한번 세워다 보시라고. 여보, 로또 안 맞은 거 고마워요. 돈 가져보세요. 그 돈이 신랑이 돼가지고 남편을 알게 우습게 알아버리죠. 지금 이 시대에 여자들이 남편을 우습게 아는 게 이게 전부 돈이에요, 돈. 가치가 돈의 가치니까 그걸 가지고 남편 구박하고 하는 거예요. 가치들이. 그건 잘못된 거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꼭 뭐냐. 내가 가진 게 있을 것 같으면 예수를 알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 나가세요. 당신 필요 없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세상에 와, 돌아다니고 강동으로 돌아다니고 보니까 여기 하나 딱 있네. 울산 목양교회 있네. 우리 지금 여수 들어가지고 있어. 아, 여기 좀 쉬어야 되겠구나. 여기 온 애들은 전부 뭐냐. 인자가 머리 둘 곳을 빌려두고 있구나. 이 속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이 돈서방을 몰아내고 예서방을 끌어들이셔야 돼. 네? 예수를 신랑을 여기 모셔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셔야지. 그래야 먹고 마시는 만찬이 이루어지는 게, 먹고 마시는 만찬. 먹고 마시는 만찬이 끝나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자자. 안식이라고 그랬어. 안식. 아멘?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초대받아서 간다니까. 지금 그 세계를 지금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럼 언제 예배를 하느냐? 모든 전쟁이 끝나고 안식이 주어질 때, 그때. 이게 곧 뭐냐? 몇 절이냐면 10절 보세요. 10절. 10절.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러잖아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예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우상이 다 치워져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다 치워져야 돼. 이게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할 때, 안식할 때,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나가지고서 그럴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비로소 뭐가 되었더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의 방법이 아니고 땅의 방법이 아니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드리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예물이 있어요. 예물. 하나님이 주신 그 예물이 곧 뭐냐? 예수예요. 예수. 이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제물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 그 제물,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자들에게 먼저 뭐를 주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수, 성막을 볼 것 같으면은 먼저 뜰에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성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성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예배가 된다니까. 아멘? 그럼 그 성수 안에 누구만 들어가요? 뜰을 지나온 사람만 들어간다니까. 뜰에서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럼 그 뜰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두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두 예수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밀어붙이는 불도저같이 재개발하려고 딱 물이 밀어붙이는 일을 해버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여기서 리빌딩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네가 가가지고서 아무데서 예배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택하신 곳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줘가지고서 다 밀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안에 저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우는 이 일들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 예수님이 곧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잖아. 그 얘기는 건 뭐냐? 보이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일,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영전이 성전. 그럼 성전의 기능은 뭐냐? 그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 그냥 성전 껍데기만 있었고.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신 곳이라 얘기하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장소예요. 인격이에요. 인격이죠. 인격.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레위지파들이 맡아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데 드리지 말고. 정한 장소를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의 광장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도 초대하고 아버지도 초대하고 이러면 삼위일체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계셔가지고 삼부자가 이렇게 같은 밥상에 앉아가지고서 그거 한다니까. 그래서 가정에 가게들은 뭐냐? 아버지와 자식과 손주가 사는 이 3대가 사는 것이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가족 구조예요. 군부섭이라는 그 구성원이.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뭡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돈을 갖다 보니까 핵가족화 돼버리죠. 핵가족화 돼버리죠. 이거는 절대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모는 보세요. 자식은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럼 자식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이게 산교육이에요. 산교육.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지극정스럽게 갖다면은 그 모습이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거야. 네 나중에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이게 암묵적 교육이라는 교육.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듯이 아버지 섬기는 걸 본 것을 봐야 그 아버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 이 가족, 이 구조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다 깨져버렸어요.
요즘에 그 결혼을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자꾸만 분가하자 그래요. 아들이 그래요. 며느리가 그래요. 못된 년들이라 아주. 시부모로부터 침해받기 싫다는 거예요. 지가 부모도 될 거잖아. 지가 부모가 될 거잖아. 그 그런 모습을 나중에 고새끼고 고대한다니까. 옛날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고려장 할 때에 아버지가 자기 할머니 노모를 지게다 지고 갖다 버리는 그 모습을 아들이 본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좀 커가지고서 지게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네 이거 왜 만드는데? 아버지 갖다 버려야지. 이 말을 뭐하러 먹네. 자식은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보고 한다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다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보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우리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누구를 섬기느냐?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구를 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 이게 영적 예배니까 몸으로 드리는 걸 왜 영적 예배라 그러냐고. 성령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 거냐?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진짜 신앙생활은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생활이고. 종교생활은 지 이름이 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내 이름이 기억되고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요.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잖아. 그럼 니들 잘나고 살지 마라. 날 위해 살아라니까. 날 위해 살아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너희들 애굽에서 핏값 줘가지고 딱 꺼내온 거야 이놈아. 네 인생 니 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식이 아니고 천국에 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작. 아니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해서 간다니까. 그럼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은 사람 가가지고 그 안식을 누리는 거 누구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어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부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랑이 다 해놓은 거 그거 가가지고서 뭐 하냐? 신랑하고 자랑하면서 신랑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게 안식을 누린다니까. 여호와 안식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우리 이름을 멸하는 그 일을 하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은 그 이름을 멸하라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의 이름들을 전부 멸해버려 그러잖아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전쟁 대상은 나다. 내가 지금 전쟁 대상이라니까. 근데 이 전쟁은 희한한 전쟁이에요. 내가 이기면은 진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이기면 이긴 것이 되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내가 져야 돼. 내가 지는 전쟁을 해야 돼. 이게 세상 봤을 때는 어리석어. 나는 나는 간 곳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바보 된다. 은혜를 받으면 자기 주장을 안 해요. 그냥 순종독이 돼버려요. 누가 뺏어가면 가져가세요. 먼저 잡수세요. 자기 하나도 없어. 이 은혜를 받으면 그래야 된다니까. 은혜 받지 못해보세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전부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이고, 잘 처먹으라. 참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쉼을 누리는 건 뭐냐? 내가 죽을 때, 나 없을 때 쉼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다 피곤한 것이 뭐냐? 나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아네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이름 불러가지고서 여러분을 피곤하는 사람 피곤하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정낙원이. 여러분이랄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스로 못 죽이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가지고서 내가 죽여줄게. 그래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발가벗겨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누구 바라보게 한다 그래요? 예수 바라보게 한다 그러잖아요. 네 가치, 우리 가치는 다 기각시켜 가지고서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우리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택하신 곳에 가가지고서 그래서 너희에게 복 주신 것을 가지고서 가서 예배하라 그래. 와 이게 이 비밀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빈손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그 복을 받은 자들은 가지고 나와 이 소리예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알고 사는 것이 목적이지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 십일조를 드리고 낙헌제물을 드리고 뭐 어디 거제를 등 여러 가지 이게 있어. 이 쉬운 얘기로 십일조는 내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십일조가 그건 뭐냐?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초태생 장자는 다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는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시라 그래요?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죠. 이 장자가 어디 속에 들어가냐? 십일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일조 속에. 아멘? 십일조 속에 담겨있는 게 장자 개념이에요. 장자 개념. 그래서 초태생은 전부 내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 거라. 그럼 이건 그건 뭐냐? 내가 십일조를 드리면서 뭐를 고백을 하느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하나님의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 드리는 거예요. 그 십일조를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 이거 저 히브리 헬라 가지고서 지랄 떠는 인간들이 이 십일조를 가지고 참 분해를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십일조 없다 이 소리 그건 잘못된 소리예요. 십일조가 무엇이냐를 가르쳐야 돼. 십일조가 도대체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화이실진저 위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 이상 정확한 답이 없어. 하나님이 십일조의 정의를 내려뒀어. 그럼 십일조는 뭐냐? 의와 인과 신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십일조가 그건 뭐냐? 초태생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저희들을 건져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드렸어. 이게 우리가 전리품이라 전리품. 그래서 십일조를 정의할 때 아브라함의 십일조를 모르면 절대로 십일조 풀리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십일조가 그건 뭐냐? 포로 잡혀있던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리품 드리는 전리품. 그 전쟁을 누가 했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귀와 싸워가지고서 마귀 속에 사로잡힌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일조라니까 십일조. 아멘? 첫째로 하나님 앞에 십일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군대장관이 되셔가지고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런다니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런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치는 그 나라가 곧 누구냐? 십자가에서 피로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건져낸 전리품이란 전리품. 그래서 성도는 전부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아멘? 이 전리품 누구 것이에요? 누가 전쟁에서 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린 예수님 거라 그런다니까. 이걸 알려주려고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십일조 속에 담아놔가지고 그거 갖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율법주의자, 율법 폐했냐, 없냐, 이 안에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를 알아야 돼.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함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인도받은 그 사람들, 그럼 율법을 버리느냐? 아니에요. 율법을 더 귀히 여긴다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이 말 뜻을 알겠어요? 그럼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다니까.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는 이 율법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이 은혜관을 가진 인간들이 이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만들어 가요. 다른 복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들으면 멀쩡히 하는 것도 안 해요. 모이는 것도 안 모이고. 그러고 신자래.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들이지. 진짜 우리가 사랑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은 뺀돌거려야 돼요. 더 하고 싶어요. 이 교회가 사랑스러울 것 같으면 더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더 오고 싶지. 교회가 오기 싫다. 예배드리는 게 힘들다.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가 사랑하는 곳에 찾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서 죽도록 해야 된다니까. 복음이다 아니다 따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따질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이죠. 복음 뭐 듣는다고 해서 다 친하게 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신 그곳에 데려가가지고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 복 받은 거 있으니까 그 복을 주신 대로 너희들이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증거하라는 거,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산물을 얻을 것 같으면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유리방황하는 땅도 없고 유리방황하던 나그네 있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뽑아놔가지고 여기 이 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는 고백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서 가진 양념 해가지고서 떡을 만들어가지고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온 세,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서 축제를 벌린다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다가 빼내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알 것 같으면 뭐가 아깝겠냐고, 뭐가 아깝겠냐고. 더 드리고 싶지.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더 해주고 싶어요. 자꾸만 뭐를 더 해주고 싶어. 더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이게 사랑이라네, 사랑.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죠. 자꾸만 인색해져.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예수 만나면 손이 펴져요. 예수 못 만난 사람 오그라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인생한 거예요. 헌금도 인생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는 구약적 십일조는 없어요. 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십일조이기 때문에. 이걸 신약에서는 연보라 그러는 거예요. 연보. 그래서 연보는 정해진 금액이 없다니까. 다 드려야 돼, 다. 근데 다 드리게 했다면 여러분들 데모해가지고 나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드려졌던 그것조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로 그걸 해도 하라 이걸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잡혀졌어요. 그러면서 믿음 있대. 복음 안 돼. 아니에요. 좀 짝퉁들이에요. 짝퉁들. 속지 마세요. 스스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자기 의견에 관대하지 마시라고. 남에겐 관대하되 자기 의견을 아주 냉정하셔야 돼요. 내가 병 들었는데 왜 이걸 그냥 대충대충 하냐 그러냐고. 병은 고쳐야지. 남이 병든 건 대충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병든 건 고쳐야지. 고쳐야지. 이거 다 고쳐야지. 신앙생활을 지금은 전부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잘못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 너가 들어갈 것 같으면 너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게 있잖아. 복을 받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주고 달라 그런다니까. 먼저 주고 준 거 있잖아.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내놓는 게 쉽다 어렵다? 쉬워요. 쉽다니까. 내 목숨이 주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이건 목숨 내놓는 게 쉽다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이거 아까운 거예요.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나온다니까. 그 신앙이고 뭐냐.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사랑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좀 말해라. 하나님 사랑을 좀 말해라.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데려왔고 독수리 날개 없듯이 여기 데려왔는데 이걸 모르느냐 이걸 모르느냐. 저 가나안 땅에 거대한 네피림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저들을 이기겠냐. 내가 다 치워주잖아. 내가 다 이기해주잖아. 그럼 너희들이 평안히 살 때에 그때 여호와의 안식에 거할 때에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 좀 하라는데 그게 뭐가 그래 어렵냐고 그게 신자가 예배드리는 게 왜 그래 어렵냐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우면 안 돼요. 이게 기쁨과 감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인쇄가 있어. 우리가 법으로 해서 법으로 그 법으로 하면 인쇄한 거예요. 아깝고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뜨려 버려가지고서 율법 신앙을 찍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 안에 은혜로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신앙은 우상 숭배 신앙이라니까. 율법 신앙은 율법 신앙 자체가 우상 숭배 신앙이에요. 율법의 끝에는 항상 자아 확장이 자기의 챙기는 게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인쇄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은혜를 받고 오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나를 지킬 게 없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네. 다 받은 것이네. 그러니까 뭐 하느냐 드리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드리면서 기뻐해. 와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어. 이건 몰라. 오늘 성경이 이마으로 와가지고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내면서 뭐 했어요? 기뻐했죠? 이런 등신들이 어디냐고. 그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좀 미친놈 아이가? 집 팔아가지고 밭 팔아가지고 내면서 그걸 기뻐하고 있어. 그건 뭐냐? 성경이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신앙을 싹 쓸어버리고 요즘 그거 뭐야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유재석이 부른 거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다 갈아엎어야 돼. 다 갈아엎어야 돼. 남을 거 하나 안 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성전 지으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 지으면은 옛날 그 버린 거 또 주워가지고 여기 짓고 그럼 누더기가 돼. 누더기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버리고 예수님 짓는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이사 정리하고 이렇게 집안을 할 때에 절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을 깨끗이 못해요. 이거 버리, 이것도 추억이고 저것도 추억이고 못 버려 못 버려. 제가 우리 집에서 싸우는 게 그거예요. 어떤 때 보면 우리 집사람 그러거든. 내 옷들 갖다 버려. 그러면 내가 그걸 왜 버리냐 이게 추억이 있는데 추억이 있는데 그 옷을 보면서 그 옷이 아까 그게 뭐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그것이 나를 추억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한테는 추억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갖다 버리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그 옛날에 그렇게 몇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서 말이죠. 겨울철에, 여름철에도 못 빚고 두꺼운 거 입고 말이죠.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 그렇게 해서 그 양복들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 입는데. 반대로 내가 저 사람 거 버리면은 난리치죠. 그래 저는 안 버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이잖아. 자기 아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뭐냐 내 추억이 있어. 그래서 이걸 내가 못 버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잠깐 나가 있으라 이렇게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추억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 실상이 있잖아 이놈아. 그 사진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게 전부 뭐냐 나 만나기 위해서 네 있는 거 아이가. 내가 지금 네 만나고 있잖아. 그러면 저거 그거 보고 있을래 내 보고 있을래. 우리는 저것도 보고 나도 보고 아니 그거 버리고 나보라니까. 나만 바라보라니까. 나만 바라보라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그게 비둘기 눈이에요. 비둘기 눈. 비둘기 눈에는 오로지 자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보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니까 하나만 딱 보여. 하나만 딱 보여.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이잖아. 여러분들 속에 눈에 비늘이 떨어져요. 그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은 예수에게 올인시키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게 신자 일생이에요. 신자 일생.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로한 사람에게 계속 줘요. 계속 공급해 준다니까. 그러면 받으면 또 기쁘고, 받으면 또 기쁘고, 받으면 또 기쁘고. 감사, 감사,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옛 것은 제해버리고 새 것을 채우는 일을 있더라는 거예요. 아유, 나 이 소리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야, 우리 오승용 집사님이 수진이가 자기가 생일인데, 응? 생일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날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오승용 집사님이 멋진 글을 대답을 했는데, 나는 죄인을 낳았을 뿐이고 하나님은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부모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세상에, 우리 오승용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참. 나 오승용 집사님이 화장실 동기라니까. 참 희한한 게, 내가 꼭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오지 말아 못할 것 같아가지고서 그 시간에 가면 꼭 거기서 만난다. 같이 서가지고, 같이 입하고 가고 내가 안아주고 막 이런다니까.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승용 씨. 아이, 그런 소리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맞아요. 우리는 죄인을 낳았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인 만들어줬잖아. 아멘? 수진이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감사해야지. 이 소리는 아버지 소리가 아니고 아버지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리야. 이게 부창부수예요. 부창부수. 서로 그런 것들이 간증되어지고 나눠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난 너 줬잖아. 아니 오리시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 줬잖아요. 주님 줘놔놓고 왜 자꾸 그럽니까? 이게 전부 주님 건데. 아니다니까. 네 착하네. 네 되게 착하네. 아니요, 주님 거잖아요. 다 주님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주 유명한 거 카피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다니까. 네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니 천국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는 받아가지 드리면은 또 하나님 또 주신다. 이게 메아리 효과고 이게 순환 원리예요. 주면 받고 받으면 토해내고. 아멘.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 볼 것 같으면 어디를 가느냐. 그거 간다니까. 그 나라 간다니까. 우리는 주고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 사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아멘. 그럼 먼저 드리기 앞서서 뭐 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 그래서 교회 오면은 또 주세요 하시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양식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럼 그 양식을 탁만 먹다 볼 것 같으면 내가 그 양식이 나를 이긴다. 무장해제를 시킨다. 그래서 헬렐레 해가지고서 그래서 내 돈으로 섬기게 되고 말이죠. 내가 더 종이 돼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억수로 기쁘다. 이게 이거는 맛보지 않은 사람 몰라. 이걸 절대 모른다니까. 마치 이건 뭐가 되냐? 엄마가 자식 키우는 것이 그 엄마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 아이를 키울 때 엄마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쁘지 않으면 못 키운다니까. 기쁘기 때문에 키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키우는 그 재미가 솔솔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될 것 같으면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서 아 주님께서 다 하셨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기 신앙은 뭐냐? 받는 신앙이고. 이기 신앙은 뭐냐?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묻습니다. 역사 속에서 잘 기억하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받고 드리는 이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연습을 하는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몽땅 드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몽땅 드리는 자리로. 아멘? 전부 드리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천국을 표현을 할 때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열린다 그런 거예요. 달마다. 그럼 12가지 과실을 맺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걸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걸 먹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신앙. 그걸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여러분들 내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믿음 없으면 교회 생활 등한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모임을 폐해버리고 교회 생활이 등한시해진다. 그럼 그 사람은 100% 시험 든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모이고 더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돼 있어. 이거는 절대적인 원리예요. 원리.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게 부모들이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가서 막 책망을 하잖아요. 야 이놈아 어디 갔다 왔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는 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몰라요? 이 소리는 네가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내 아버지는 따로 있지. 그 속에 예수님께서 요셉이 네가 날 낳았나? 난 네 피 받은 게 아닌데. 그럼 예수님 누구 피 받았냐? 아버지 피로 왔잖아요. 성령 인태에 왔으니까. 당연히 성령 인태에서 나으신 예수님께서는 집이 뭐냐? 아버지가 계신 그 성전이 아버지 집이지요. 그게 요셉은 그거 모르지요. 자기가 낳았다 생각하고.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나를 낳아준 출처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연어처럼. 자기 고향을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주께로 나온 사람은 주께로 돌아간다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자꾸만 나를 출생케 하는 그분을 자꾸만 우리는 사모하게 돼 있어. 찾아가게 돼 있어. 아멘? 끌린다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큐피트 화살 콱 쏴놓고 화살을 받는 순간 화살 쏜 사람 누구야? 화살 쏜 사람이 누구야? 그럼 이 화살의 주인을 찾아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확 쏘는데, 사랑의 화살을 여기 확 쏘는데, 우리는 여기 받아봤어. 받고 나서 와! 했어! 깨고 나니까 이상하게 나를 끌고 간다. 이게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아다리가 딱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삶이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기쁨이 바뀌어버려. 삶의 의미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그 예수,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 못 잊어가지고, 김수희가 불렀던 애모 같이 말이죠. 추억이 있는 난 당신은 나의 남자예요. 아, 이게 놀랍잖아요. 안 놀래요, 이 사람들은 아주. 추억이 있는 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추억 쌓기다. 아멘? 예수님과 추억이 있는 한은, 추억을 받은 여자는 당신은 나의 남자라니까.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다 추억을 쌓아줬어. 다 사랑을 쏘아놨어. 그런 이 사랑을 갖고 있는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또 예수님 찾아가게 돼 있고. 이 사랑이 곧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 아멘? 예배가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사귐. 그 사귐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구약의 라우디게 교회 모습이잖아요. 똑똑똑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서 열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로 여러분들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똑 예수를 바로 말해라. 바로 믿어라. 예수를 바로 알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오픈 마인드. 주여 맞습니다. 오늘 들은 그 말씀이 결국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시다바리는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돌이켜. 돌이켜서 주님 영접 받을 것 같으면 그 주님이 또 풍성한 걸 우리 속에 다 단지상 베풀어가지고 먹고 마시자. 다 먹고 마시자. 그렇게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신다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 맛보면서 그 사랑에 갈망해서 갈구해가지고서 개 주대에 내밀면서 주님 사랑 또 주세요. 주님 사랑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님에 이끌려가다 볼것 같으면 그 주님 저 위에서 이렇게 땡긴다니까, 이렇게 땡긴다니까. 나중에 끌려가서. 그래서 공중에서 일렉션 한다 그러는 거예요. 공중으로 이렇게 이끌림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끌림 당하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니까, 잠깐만. 그래서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사람이 붕떠 산다니까. 땅에 접촉하지 않는, 그 뭡니까? 땅에서 뛰는 짐승 있잖아. 뛰는 짐승. 이걸 정한재물이라서 먹으라 그런다니까. 지금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땅에 딱 뛴다고 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땅에 접종하려면 땅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위의 기운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그를 위를 바라보고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아리 자가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르라고.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럼 저쪽에서 메아리가 돼가지고 한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기쁜데. 예수 믿는 게 기쁘지요? 예수 믿는 게 즐겁지요? 말씀 듣는 것이 달콤하지요? 주님의 사랑은 내 귀에 캔디라니까. 계속 달콤한 그 사랑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사랑 못 잊어가지고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 못 잊어. 더 그리워하게 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 사랑 받고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 더욱더 진한 사랑. 그 진한 사랑을 위해서 주님 더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 더 깊이 교제해가지고서 여러분 심령 속에 지성소가 이루어져가지고서 주님과 날마다 그냥 자세요. 이게 안식이니까
달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과 같이 여기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서 말이에요. 그 사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랑 받았어. 꽃꽃 왔어. 내 우리 주님 만났어. 나 이 사랑 받았어. 그걸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째 목적인 거예요. 아멘. 다음 시간에 그럼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2탄.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 우리가 동거하기 위하여 구원해 준 것이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싶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사랑의 놀이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그리워서 또 사모하고 또 주셔야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 떠나지 말게 하시고 2022년도 이 한 해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그 은혜 보좌를 바라보면서 수르보네의 여인처럼 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